다지다. 탄탄한 노래 실력과 또 남다른 프로듀싱 능력으로 가요계를 사로잡은 분인데요. 뿐 아니라 학창 시절에는 뭐 댄스 동아리를 만들어서 또 아주 화려하게 활동을 사로잡은 분인데요. 천재 뮤지션 안신혜입니다. 자, 프레임러고 곡신의 설치모 10주기 특집 네 번째 무대 주인공은 바로 안신혜 씨였습니다. 제가 출연하기 하루 전에 제가 단독 출연이 처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지금 혼자서는 무대는 완전 처음이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또 게다가 신혜철 선배님의 10주기 무대이고 게다가 얘기를 할수록 목소리가 떨려오는 것 같은데 정말 떨려요. 이 귀한 곡을 무대로 가서 부르게 될 텐데요. 저의 가진 모든 것들 다 최선을 다해서 이 귀한 곡 빛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날아라 병아리를 준비했습니다. 7살 때도 병아리 죽은 거 보고서 계속 생각에 잠겨있다가 나중에 날아라 병아리 노래가 나오고 이런 건데 이젠 아픔 없는 곳에서 하늘을 날고 있을까 Goodbye 야리 너의 조그만 무덤가엔 올해도 꽃은 피는지 그냥 날아라 병아리를 신혜철님의 유명한 히트곡이라고 알고 있었을 때는 굉장히 귀엽고 따뜻하고 그런 노래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무대를 준비하면서 더욱 집중해서 노래를 들어보니까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 고찰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1초, 1분 모든 순간 다 제가 지금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한번 즐겨볼 생각입니다. 네.